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제 채널에 링크되어 있는 저희 네이버 카페 백설마녀의 페이트메이커라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회원분들의 고민글들을 보다 보니까 연애 관련 질문도 많으시지만 딱 그만큼 인간관계에 관한 질문들도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의 황금 룰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것은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죽게 돼 있죠. 인간 세상에서는 그거를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능 중에서 IQ, EQ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SQ, 즉 사회적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처세력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이 SQ가 좋으려면 IQ와 EQ 둘다 어느 정도는 대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맥은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에 많은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그 인맥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물을 넓게 펴놓는다는 느낌으로 인맥이 어느 정도는 좀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인맥을 안전하게 넓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한글,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고요. 유치원 때 우리가 받는 교육이 바로 SQ, 즉 사회적 지능을 높이는 교육들입니다. 친구들과 덜 싸우는 방법, 친구들에게 양보하는 방법, 그러면서 화가 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또 화해하는 방법 등등을 배우거든요. 저는 제 기억이 10살쯤부터 그나마 생각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SQ 교육을 받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체화가 됐으면 다행인데 결국 이런 것들을 다 까먹고 우리의 10대 시절을 태정태세 문단세, 희애리베 붕탄실 이런 것만 외우다가 그 험난한 정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와 현타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만 하다가 계속 도망만 치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20살, 30살, 40살이 딱 도래했을 때 많은 생각이 들게 되겠죠. 동성 친구, 이성 친구,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들이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간단한 인간관계 법칙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까 말까 싶을 때는 주세요. 그리고 더 줄까 말까 싶을 때는 더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 매 순간에 적용될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오늘은 내가 밥값을 낼까 말까? 아, 축의금을 5만 원만 낼까? 10만 원만 낼까? 이런 게 고민이 되는 순간 있으시면 그냥 더 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예로 들면 제가 결혼한 지 9년이 됐거든요. 제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첫 번째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마다 축의금 얼마 내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낸 금액들이 다 엑셀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청첩장을 딱 받으면은 엑셀에서 이 이름 검색을 해보고 딱그 금액만큼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몇년 동안 너무 편하게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에 비해서 물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결혼할 때는 제 친구들이 완전 꼬꼬마 애기들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다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 금액을 내기가 갈수록 민망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몇년 동안은 정말 확고하게 내가 받았던 그 금액이랑 똑같이 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으니까 그래 뭐 계속 하던 대로 고수하자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제는 결혼식 끝나고 그 친구 얼굴을 못 보겠는 거야. 너무 민망해. 결혼식 끝나자마자 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밥 먹다가 그 친구가 인사하러 오면은 체할 것 같은 거야. 그런 경험을 사실 두세 번?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돈을 더 냅니다. 그 엑셀에 적힌 금액이 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싶으면은 돈을 더 내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줄까 말까 싶을 때는 줘버리고 더 줄까 말까 싶을 때는 더 주는 게 여러분 속이 편하세요. 이게 진짜 줄까 말까 아니면 더 줄까 말까 이런 고민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는 그 친구가 그 경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5만 원을 낼까?
낼까, 10만 원을 낼까, 그 경계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돈을 딱더 내버리면은 그 친구가 되게 놀랄 수도 있죠. 내 존재가 이 정도였나? 그런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친구 내리에 박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파급력이 여러분이 얼마 더낸그 금액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이 될 때는 그냥 고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결국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줄수 있는 건 돈과 시간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밥값, 커피값, 술값 같은 게 무조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돈을 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생일 선물 같은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줄수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수명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그 사람한테 쓴다는 건 여러분의 수명을 그 사람한테 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준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있는 장소로 갔다가 오는 그 왕복 시간,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줄수 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줄수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밥값, 그리고 선물, 그리고 만나러 갔다 오는 왕복 시간,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여러분이 바라는 시간 아니고.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서 그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걸 주는 게 베스트겠죠. 근데 늘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줄수 있는 거. 혹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 돈이랑 시간을 다 쓰는 거는 이게 공평한 관계도 아니고 언젠가는 소진돼서 끝나기 쉬운 관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멀리서 온 친구가 있다, 혹은 우리 둘이가 만났을 때그 사람이 주로 듣기만 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돈을 더 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씀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질투 아닌 축하는 이미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입니다. 몇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슬플 때 위로는 누구나 해줄 수 있지만 기쁠 때 축하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질투 없이 축하해주는 친구들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아,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축하를 해주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결핍한 사람한테서 도망가고 싶고 이미 많이 가진 사람 곁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결핍한 사람들은 속이 좁고 예민해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주변인들이 뭐하러 결핍한 사람의 눈치까지 봐가면서 그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얻을 것도 없는 데다가 속까지 시끄러우니까 당연히 다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장 그 그릇 안에 만약 돈이 없더라도 일단 최대한 그릇을 넓혀서 그 안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품어 놓으시면 돈이라는 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소인배가 아니라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대인배처럼 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좋은 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위로에는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너보다 못한 사람도 많아. 이게 사실 정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듣자마자 바로 좀 마음이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건설적이진 않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진화시켜 보면 두 번째 유형이 너보다 못했던 사람도 지금은 잘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운전을 하다가 제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무서운 거예요. 막뒤 경고등에 불이 띵띵띵 들어오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일단 제일 친한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지금 내 차에 불이 들어왔어. 나 주유소까지 갈수 있을까?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이 백설아, 나는 차에 기름이 없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춘 적이 있다. 근데 봐,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그 형이 위로를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인기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 형, 나 지금 라면 끓여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어서 보니까 봉제 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또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나는 내가 먹던 컵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적 있어. 그래도 봐, 나 지금 이렇게 멀쩡하잖아.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위로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네가 이미 가진 것들을 나열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효과가 그렇게 즉각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곱씹을수록 좋더라고요. 그런 걸 얘기해주는 그 친구의 마음씨가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면 그 위로는 저에 대한 질투가 없어야 가능한 위로였으니까요.
자, 오늘은 인간관계의 황금 룰 세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줄까 말까 할 때는 주고, 더 줄까 말까 할 때는 더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과 돈, 둘 중에 그 사람이 더 원하는 걸 주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면 그냥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걸 주셔도 돼요. 세 번째, 질투가 아닌 축하는 이미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셋 다 먼저 줘라 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주기만 하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 되도록 여러 사람한테 주시면 됩니다. 어릴 때는 사실 남는 게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시간을 씨앗을 뿌리고 다니듯이 좀 넓게 흩뿌리고 다녀보세요. 분명히 돈이나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주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분들과 계속 핑퐁핑퐁 주고받으면 돼요. 그러지 않고 특정 소수에게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주고 다녔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것들 위주로 기억에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들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백설마녀의 페이트 메이커에 많이 많이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